다시 한번 우리 전자동님께 박수 한번 주실래요? 박수. 안녕하세요. 아 인간이 참 거지같네. 박수 한번 주세요. 원래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모인 자리에는 옷을 입고 오면은 엊그저께 통과가 됐어요. 노동법 28조 2항에 맞아 뒤집니다. 근데 무대위상이 그 통과될 때 같이 통과된 거 몰라요? 무대 올라올 때 3만원 넘어가는 옷 입고 그러면 잘리잖아. 근데 이게 28,000원이라서 괜찮아. 아니 웬만 그냥 구경만 하고 갈라 그랬는데 사실 저희 저 큰아버지입니다. 큰아버지인데 약을 잘 처먹어가지고 돼 있고 웬만하면 제가 이 불러도 사실 좀 남사스러우니까 안 어울리는데 저기 앞에 저 우리 장갑놈님께서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했다고요? 소개를 뭐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할까요? 어차피 올라온 거니까 그냥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멍청이로 소개를 하세요. 어? 네. 어떻게 하라고? 바보로 소개를 하세요. 바보? 그럼 다시 내려가. 네. 참나 저쪽 가 있어요. 저쪽 가서. 네. 네. 아 그러면 음악을 또 깔아줘야 되는데 나 비켜봐요. 여기 다시. 아 내가 할게. 내가 할 줄 알아. 네. 아, 별걸 다시 또 지랄해. 그냥 대충 하면 되겠구만. 네.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자, MBC 희극인실입니다. MBC 코미디언 일기. 자, 코미디 일기 하면은 저 바보 역할에도 대가예요. 예. 네. 우리 코미디언 이성호 씨를 여러분 소개합니다. 끝났냐? 아이씨, 야, 사이즈 마시라. 박수 안 쳐, 박수. 아싸, 아싸, 이리야. 아이씨, 아저씨, 아저씨, 목이 기냐? 죄송합니다. 원래 저 괜찮은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는데 저는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서 눈구멍을 봐야지 인물이 괜찮은가 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 한번 하고 악수합시다. 아마 바쁜데 은지 악수. 근데 있지, 응? 응, 왔어? 그래, 알았어. 여러분, 저의 집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인간이 지정신이 아닌데, 이제 뭐지? 아니, 나이는 네가 더 들어보이는데, 우선 오빠냐, 오빠는. 악수 한번 하자고. 이 은병하고 앉았네, 씨. 뭘 아니야, 씨. 알았어, 안아줄게. 그래, 어저께 재물포획에서 몸 팔았잖아, 우리. 3번, 3번째 팔았 그분이요.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소체명했니? 반갑습니다. 날 추워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죄송합니다. 먼저 사진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옷을 이렇게 입고 올라오면. 저 새끼 지가한테 내가 마이크 잡으니까 바로 달라지는데. 나 어디까지 했어요? 갑자기 기꺼내가 뭐 할 게 없네 지랄하고 근데 나도 이상하지만 쟤도 지성씨 상태가 안 좋네. 여러분 그래도 박수 한번 주세요.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동네가 살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은 절대적으로 생각이 부족해서 저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분위기를 띄기 위해서 수고를 했으니까 박수 다시 한번 주시고요. 또 이거 박수 치고 하루 손질을 그냥 받았네요. 이상해. 아 사실 저도 품바입니다. 요즘에 품바를 하고 있는데 품바는 품바 옷을 입고 나와야지 바보짓도 하고 멍청한 짓을 하는데 이렇게 저도 이제 구경을 왔다가 동생이 있다해서 왔는데 사실 저기 저쪽에 저 가수 박금숙 씨 어디 갔어요? 박금숙 씨, 박금숙이 어디 갔니? 저분이 저희 집안의 큰 누님이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애타는 사랑이라는 노래를 그 신곡을 내놓고 무지하게 바쁘게 뛰죠. 처음 보셨죠? 사실은 저희 큰 누님인데 저하고 어제까지 같이 살았어요. 근데 27년 살고 어저께 12시 70분에 네. 이혼을 해가지고 지금은 남남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왜 이혼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의 사랑이 중요해서 나를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치요? 저기요. 오케이. 네. 금방 제가 네. 농담으로 한마디 한 거 있잖아요. 네. 어제 그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농담을 했는데 쪼큰데 그거를 조금 속상하게 생각하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다시 한번 금방 멘트했던 거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은 원래 이런 데는요 이런 데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탤런트 이덕화가 나왔어요. 그럼 이덕화 씨를 소개합니다. 그럼 이름 그대로 스타잖아요. 그러면은 딱 나와요. 아 자. 달래도 덕화 인사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을까요? 이 얼굴이 재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바보짓을 아 떡국 많이 잘 먹었나요? 이래야지 웃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해 못하시면 이런 자리가 있을 이유도 없고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멘트 생략하고 노래 하나 할게요. 자 빈 깡통이란 노래 남자 반키네에서 한번 해주세요. 깡통 있니? 없어? 아, 깡통 저 그렇지. 아, 아 자, 제가 복장은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박상철 씨의 노래죠. 자, 빈 깡통이란 노래 제가 하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리야, 대가리 수익 경례. 어서. 사회자가 저를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아 정말 아 특히 이 인천이 광역시에서는 진짜 사랑받는 인천 토백이 가수 애타는 사랑의 주인공 박금숙 씨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에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만 원만 주라. 앵콜! 앵콜! 네, 앵콜. 뭐 할까? 고삐! 고삐! 감독님 고삐 해? 여러분,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고삐 남겨서 반 내려주세요. 고삐가 뭔지 아세요? 자, 2018년도는 혹시 여러분 그 가정에 예전에 집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소 고삐 걸려 있는 거 보신 분 계세요? 보셨죠? 그 고삐가 행운을 잡아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신 분들 해가 바뀔 때 문 앞에다 고삐를 걸어놓으면 1년 365일 아프지가 않답니다. 그리고 가정의 우환을 싹 보내준대요. 자, 황소, 엄청나게 큰 황소도 고삐 끼면은 어린 아기가 데리고 갔으면 힘이 생기죠. 자, 유현상의 노래입니다. 고삐 인사드릴게요. 차리엇 경례. 박수를 쳐요, 박수를 쳐요. 박수를 치면 건강에 좋고, 박수를 치면 행복해져요. 잡아, 잡아, 고삐를 흘잡아. 가는 세월 고삐를 흘잡아. 아이스! 아쉽잖아, 정말 싫잖아. 이렇게 보내지는 마. 참아 참아 고삐를 흘잡아. 다른 세월 고삐를 흘잡아. 아쉽죠, 울기는 싫어. 내 사랑 놓치길 싫어. 세월이 심술분 아삭하자 하네. 세월아 너와 가지 말이었니가 너무 숨차다. 고삐를 잡아. 네. 감사합니다.